안녕하세요. 사천에 계신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하이탑 차주님은 2023년 11월 9일 영역제기를 가제작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역제기로 인한 효과, 진동, 소음, 출력, 토크,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재를 구매하고 판검도 하고 또 제품을 장착을 하고 헙기에 장착도 하고 배기에 장착도 하면서 완성도를 최고 단계까지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매연, 과연 영역제기를 적용하고 나서 엔진 배기구에서 매연이 얼마나 나올까? 배기구에서 몇 달간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자 해서 장거리 풀악셀 조건으로 운전을 자주 합니다. 속도 제한 없이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출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긴 오르막길에서 출력 테스트, 시내에서 토크 테스트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했음에도 배기구에서 걸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부분 디페퍼가 달려있다 하면 걸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풀악셀 조건 타다 보면 걸음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도 높은 영역제기를 장착을 하고 배기구에 그냥 휴지가 아닌 무료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닦아내본 상태, 깨끗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면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영역제기를 어떻게 만든다는 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고객이 찾아와서 면을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 이 상태에서 다시 배웠던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엔진 헙기 쪽에 역류를 억제할 수 있는 형상의 영역제기를 가제작해서 만들었고, 매연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정품 상태도 아닙니다. 형태만 비슷하게 만들어 넣었는데 매연 검사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제품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해당 차량은 헙기, 배기 완벽하게 만들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제기가 현재 소음, 진동, 매연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력, 토크, 연비 이 부분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항목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하이탑을 가지고 함양에서 거창 구간에 최고 속도는 얼마나 올까? 이 부분 마지막 테스트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순정 차량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험은 깔끔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실험이 완료되면 해당 부분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